네,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유럽 증시부터 뉴욕 증시 3대 지수까지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. 다우존스 지수 0.5% 넘게 상승했고 S&P 500 지수 0.9%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나스닥 지수 1.4% 넘게 상승했는데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 반등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% 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. 오늘장에 대해서 JP 모건 측에서는 저가 매수 덕분이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. 최근 증시가 조정에 왔을 때 실제로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이 때문에 조정의 폭이 크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실제로 간밤 시장에서는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. 네,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아마존과 MGM입니다. 아마존이 MGM을 인수하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다다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. 이와 함께 두 종목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. 일단 MGM은 영화 4천여 편을 보유하고 있는 제작사입니다.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. 이 때문에 아마존이 MGM을 약 90억 달러에 인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이 아마존 측에서는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이와 함께 시장에서 기대감이 커지면서 MGM은 5%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1% 넘게 상승하면서 이 두 종목 모두 다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슬라입니다. 웰스파고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놓았는데요. 일단 목표 주가를 현 주가보다 낮은 수준의 목표 주가를 내놓았습니다. 세 가지 우려점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. 먼저 첫 번째 우려는 경쟁입니다. 최근 이 전기차 시장이 경쟁이 과열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현을 했고요.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.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1년 동안 50%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또 세 번째는 규제에 대한 우려인데요.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서 미국 당국이 계속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다라며 세 가지 우려점을 표현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 간밤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난 금요일에 깨졌던 600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. 4% 넘게 상승했고 60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진 갤럭틱입니다. 2년 만에 시험 비행이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일단 우주 관광용으로 개발한 유인 우주선이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. 이 유니티라는 기종은요, 조종사 2명과 이 관광객 6명을 최대 승객을 6명 태울 수 있는 기종인데요. 이 CNBC는 우주 관광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이와 함께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습니다. 27% 넘게 상승했고 2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더나입니다. 모더나,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상분기부터 위탁 생산을 맡긴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오늘장에서 이 모더나는 움직임이 보였는데요. 일단 3분기부터 타국에서 생산이 되고 이 때문에 매출이 더욱더 증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. 이와 함께 모더나는 1.6% 넘게 상승했고 164달러 선에서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